자, 오늘도 날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젯밤 제주에 첫 장맛비가 내렸다고 하네요. 중부지방은 폭염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비와 폭염 두 가지 전망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재경 캐스터, 지금 서울 더위 얼마나 심한가요? 네,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무척 강합니다.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건 물론이고요. 강한 볕에 도로까지 익어서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오늘 내륙과 제주의 날씨는 사뭇 다른데요. 내륙은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제주에는 강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폭염 알아봅니다. 현재 맑은 하늘이 드러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수도권 곳곳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5도, 남양주 36도, 전주 33도가 되겠고요. 반면 비구름의 영향을 받는 남해안과 제주는 어제보다 크게는 8도 정도 낮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장맛비는 현재 제주와 남해안에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에 80mm, 산간에 150mm 이상, 남해안에 40mm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시간당 30mm 이상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강풍도 동반되겠습니다. 제주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이번 주말 전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체온관리가 필수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정재경입니다.